숙도남, 숙제 도와주는 남자 숙도남으로 돌아왔습니다. 오늘은 숙도남 여러분들 지금 다 방학 아직 안 끝났다면서요. 우리가 혼자는 약하지만 뭉치면 강하지 않겠습니까? 찔리는 학생들 좀 있는 것 같은데 혼자는 약하지만 뭉치면 강하다. 혼약 문강! 문강! 혼약 문강! 모의고사 국어 숙제? 그거는 문제를 풀어야겠는데? 물어보세요. 언어 4등급한테 한번 제가 시원하게 3번 답 써내려 드리겠습니다. 뭐. 넷플릭스 추천 이런 거는 아니, 아 넷플릭스 추천은 왜 자꾸 VM 킬 때마다 사람들이 왜 자꾸 물어보는 건데 너 넷플릭스 직원이야? 진짜? 넷플릭스 추천 아, 넷플릭스 추천은 왜 자꾸 VM 킬 때마다 잘 안 봐요. 잘 모릅니다. 넷플릭스 추천은 나중에 뭐 네이버에 쳐보세요. 요새 뭐 유튜브에도 잘 설명해주고 취향껏 보시면 됩니다. 취향껏 원소 기호 외우는 꿀팁이요. 저 원소 기호를 못 외워가지고 죄송합니다. 문과 문송합니다. 문과 출신이라서 제가 원소 네 탄단지 무비물 이거밖에 몰라가지고요. 죄송합니다. 제가 회장선거에서 어떻게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회장선거에 나간 적이 있는데 떨어졌습니다. 네 그때 저 그때부터 저는 항상 남들과 어떻게 하면 차별화를 들을 수 있을까 기호 7번이었거든요 그래서 교내를 힐리스를 타고 휘저으면서 여러분들 기호 7 이승을 뽑아주십시오. 낙방했습니다. 이게 뭐 잠깐 역시 기호 1번을 그때 아무래도 또 기호 1번을 제가 그때 뽑기로 뽑았었는데 무조건 1번을 그때 제가 뽑았어야 되는데 뽑기 운이 안 좋아가지고 뽑기 운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고 어떻게 하면 회장이 될 수 있을까? 뭐 남들과 차별화된 공약과 자신감 있는 그런 모습도 중요하지만 뭐 회장 선거는 저는 기호 1번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쟁취할 수 있다면 기호 1번을 쟁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. 그런 생각을 절대 뭐 정치적인 발언이 아닙니다. 제 개인적인 저의 초등학교 시절 저의 순수했던 초등학교 시절의 추억 해상담입니다. 여러분들 저의 정치적인 그런 견해라던가 정치적인 발언은 절대 아닌 점 다시 한번 뭐 강조를 드리면서 또 요즘에 머리 아프고 안 좋은 일들도 많은데 여러분들께 잠깐이나마 웃음과 그렇게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이런 귀한 시간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행복한 재미있는 시간 만들고 드리고 싶어가지고 또 브이앱 키고 있는 거니까 예쁘게들 봐주세요. 아셨죠? 우리 10만 명, 우리 10만 대군들 화이팅 하자고. 오케이, 그 마지막으로 저 저녁 추천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저녁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대신 먹고 인증해드립니다. 부대찌개 감사합니다. 할랄가이즈 소곱창 떡튀순 떡볶이 화이팅 파스타 짜장면 샤브샤브 사과파이 치킨 갈비 탕 닭꼬치 라면 10만 개의 의견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도 저녁 다들 뭐 좀 늦었지만 저녁 챙겨 드시고 오늘 하루 마무리 주말 토요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. 아셨죠? 그럼 또 내일 만납시다. 예. 네. 내일 안 들어올 수도 있어. 근데 내일 만나자고 일단 해볼게. 내일 만나자고 안녕.